지금부터는 시장 전략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이슈와 종목으로 시작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0시 투자 전략실로 증권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책임져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 그리고 DB 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이제 10시 투자 전략실 본격적으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네, 이커머스 왕자를 노리고 있는 신동빈 회장과 정용진 회장입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네, 오늘은 유통업계 전쟁이 이슈입니다. 두 분의 의견도 바로 볼게요. 먼저 송동현 대표, 온라인 전환과 오프라인 혁신이라고 한 줄 의견 주셨고요. 김병수 PB는요? 유통 공룡들의 대결이라고 오늘 한 줄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앞서서 뭐 송동현 대표의 한 줄 의견에도 잘 표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롯데쇼핑, 신세계, 이마트, 여기 홈플러스까지 오픈마켓 진출을 또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통업체들이 온 오프라인에서 어떤 경쟁들을 벌이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전반적인 흐름은 이제 온라인 사업부를 강화한다라는 그런 취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었던 대표적인 우리나라 유통 3사죠. 뭐 신세계라든지 롯데 그리고 GS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문화에 대한 확산과 그리고 이제 온라인 쇼핑의 강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업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기업들도 멈출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주 빠르게 온라인 사업부에 대한 강화로 현재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구체적인 사례는 네이버와 아니면 뭐 CJ대한통 같은 운송 업체들과 이 배달 쪽을 강화하는 그런 서비스를 현재 강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대세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채널을 강화를 통해서 이커머스 시장을 키우는 것이죠. 유튜브라든지 그런 유튜버를 이용해서 아주 각자 다양한 공간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들을 강화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일례로 뭐 제가 아시는 자영업자분만 하더라도 그냥 단순한 어떤 앱을 이용해서 바로 팔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런 것처럼 온라인 사업에 대한 강화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구나. 매출을 빠르게 신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구나를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일단 이렇게 이 3사 역시도 온라인 채널을 강화를 통해서 이익률을 끌어올리자 하는 그런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오프라인 매장의 혁신인데요. 사실 혁신이라고까지는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내용을 좀 보니까 일단은 오프라인 매장을 좀 더 소비자의 좀 그 니즈에 맞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존 방식에 대한 수술과 어떤 선제적 방식에 대한 투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온 오프라인 복합 매장을 일단 구축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사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는 희소성 있는 그런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문화 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세계 백화점의 한 코너에 이제 한 코너를 만드는 것이죠. 이 코너에 만들어서 지역적 특색을 강조하는 그런 문화 상품이라든지 관련된 상품들을 판매하는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의 경우는 그렇고요. 그 롯데 백화점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식당 부분들을 좀 더 편리성 있고 그리고 좀 맛있는 브랜드를 이렇게 유치를 함을 통해서 이제 공간 재편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프라인 매장도 단순히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어떤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그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계속 구사를 하는 것 같다라고 좀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롯데쇼핑과 이마트 같은 경우도 온라인 부분 특히 배달 사업을 강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롯데쇼핑과 이마트 같은 경우는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이 온라인 쇼핑의 강자 이베이 코리아를 현재 인수를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누가 어느 쪽으로 갈지 이 부분도 가장 큰 현재 유통업계 이슈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유통업계들이 변모해 나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략은 다 다르지만 한마디로 온라인 부분은 강화하고 있고 오프라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혁신을 좀 추구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최근에 유통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베이 코리아 인수인데 지금 롯데쇼핑도 그렇고 이마트도 그렇고
상당히 탐을 내고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더라고요. 로또 쇼핑 롯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주총에서 발언을 한 결과가 있고요. 저 이베이 코리아 인수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국내 유통 양대 산맥 이제 롯데와 신세계가 이베이 코리아 이제 G마켓 옥션 지구를 운영하는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이제 어느 쪽이라도 온라인 쇼핑 3위 업체인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성공하면은 단숨에 선두권으로 도약하게 돼서 네이버 쿠팡과 함께 국내 온라인 쇼핑 3강 체제가 구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G마켓과 옥션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 코리아가 지난해 거래액이 20조 원이었기 때문에 네이버 27조 원, 쿠팡의 22조 원에 이어 세 번째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롯데는 존재감이 약했던 이 커머스 부문을 획기적으로 반전을 꾀한다는 전략이고요. 신세계그룹 역시 이제 얼마 전에 야구단 인수와 함께 또 네이버 협업을 이어서 또 하나의 카드로 요 이베이 코리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픈마켓 전환을 선언한 이제 쓱닷컴과 함께 협업 효과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 24일에 이제 업계에 따르면은 강희태 롯데쇼핑 대표이사가 주총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충분히 관심을 갖고 있다. 근데 이 전까지만 해도 롯데 내부 분위기는 그 이베이 코리아의 인수 가격 5조 원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면서 89조 원까지 네. 시총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됐기 때문에 5조 원이 저평가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G마켓이나 옥션이라는 오픈마켓을 운영하면서 15년 연속으로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거래액 기준으로 20조 원이었기 때문에 이 온라인 강화에 목마른 기업들은 분명히 매력적인 매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세계는 이제 롯데는 작년부터 롯데온이라 그래가지고 7개 업체를 합쳐서 롯데온으로 해서 만들었고 신세계도 쓱닷컴을 중심으로 이커머스 강화를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 야구단과 함께 그 추진을 하고 야구단과 함께 그런 시너지 효과를 더 검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중에는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5조 원에 달하는 이베이 코리아 인수 자금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영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의지, 총수의 네. 의지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이베이 코리아가 인수될지 보일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롯데온하고 쓱을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온은 신동빈 롯데 회장의 야심작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 4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저조차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게 이게 네. 처음에 시행착오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문제도 많이 있었고 롯데에 있는 7개 계열 뭐 하이마트라든지 롯데쇼핑 같은 걸 합쳐서 통합해서 출범한 서비스인데 이게 거래액이 7조 6천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합치지기 전에도 7조 1천억이었기 때문에 요 롯데온으로 합쳐진 게 별 효과가 없었다. 생각보다 이용자 수 증가는 없었네요. 이용자 수 증가도 없었고 이게 시행착오가 네. 많았다고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내년에 다시 바뀔 것 같기도 하고 신세계는 그런데 요거 이제 3조밖에 거래액이 되지 않지만 성장률이 거의 30% 이상이기 때문에 작년에 대결에서는 롯데온과 쓱의 대결에서는 신세계의 우위가 조금 더 전망이 되고 있고 이베이 코리아를 앞서서 이제 내년에 이제 올해 발전될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조차도 롯데온보다는 쓱닷컴에 조금 더 친숙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유통업계가 일단은 각자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는 있습니다. 어제 이제 또 핫했었던 게 바로 이 중고시장인데 중고시장이 최근에 주류로 떠오르면서 유통대기업인 롯데가 이제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쪽 산업은 그럼 앞으로 어떤 형태로 좀 변모가 될까요? 네, 이제 기존 이제 우리 예를 들면 대학생이나 네. 아직 직장에 취업을 하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이라든지 대부분은 이제 중고거래 마켓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중고거래 이용하세요? 저는 잘 안 하는데. 아, 진짜요? 네, 네. 근데 이제 주변을 보면 중고 거래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당근마켓 잘 이용하거든요. 당근마켓이라든지 네. 뭐 그냥 중고나라라든지 이런 예전부터 일단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놨던 이런 중고 거래 마켓이 이제는 어떤 온라인 거래라든지 대기업들의 눈독을 들일 만큼 시장이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만큼 온라인 거래에 대한 그 대금의 확대와 소비자층이 아주 폭넓게 사용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 대기업들이 이제 중고 거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이제 M&A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도 이커머스 시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중고 마켓이라든지 당근 마켓 같은 이런 거대한 플랫폼과 소비자층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할 경우는 역시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정말 그렇게 시너지 효과가 클까요, 과연? 일단은 그 거래 대금이 아주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실적 측면에서 또 왜냐하면 유통업계라는 것이 사실 어떤 그 이노베이션 하기에는 마땅한 그런 다양성은 좀 적거든요. 근데 이제 중고거래 마켓의 인수는 저도 제가 봐도 좀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폭풍 성장하는 현재 중고거래 시장에서 중고거래 시장의 M&A가 대기업들의 관심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이제 중고거래 시장이 예전에 비해서 거의 작년 코로나19 전과 그냥 비교를 하더라도 4배 이상 거래 대금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롯데마트 같은 경우도 이 중고거래 자판기 혹시 보셨습니까? 네, 저 봤어요. 예, 중고거래 요즘에 자판기. 요즘에 영화관에 가면 있어요. 예,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중고거래 이런 그 자판기를 설치를 하면서 이 비대면 문화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대면 중고거래를 자판기를 통해서도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달라진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중고나라를 이제 인수를 시도하는 것도 현재 어떤 상황이고요. 그리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당근마켓과 업무 제휴를 통해서 지금 유통기간이 임박한 이런 음식들 있잖아요. 뭐 삼각김밥이라든지 이런 음식들을 중고거래에서 할인 판매를 하고 있다랍니다. 이것도 좀 놀라운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으로 이제 각 그 대기업들이 현재 이런 전략을 통해서 이커머스 시장을 점유율 확대를 하고 있고 이러한 이제 혁신을 통해서 계속적인 이익성을 창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 면모인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고나라 기존의 시스템을 그러면 유통 대기업들이 가지고 가서 이 플랫폼을 좀 어떻게 잘 가다듬는지가 상당히 성공 여부에 있어서 중요할 것 같고 김병수 PB는 뭐 중고거래 이용하세요? 요즘 어떠세요? 당근마켓 한번 깔아봤었는데 상품이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보니까.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조금을 더 그렇습니다.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병수 PB께서는 중고거래 시장을 봤을 때는 얼마나 이제 규모가 커지고 좀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보세요? 이걸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롯데쇼핑이 그 국내 1위 온라인 중고거래 업체인 중고나라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중고나라는 작년 거래 규모가 5조 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중고거래 사이트인데요. 20조 원 규모로 성장하는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쇼핑은 유진자산운용과 NH투자증권 오퍼스 P 이제 기관투자형 상업펀드인데 얘네가 공동으로 중고나라 지분 95%를 1,150억 원에 인수하기로 최근 주식 매매 계획을 체결했습니다. 여기다가 롯데쇼핑은 이제 나머지 투자자들의 지분까지 인수할 권리,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롯데쇼핑이 중고나라를 인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국내 중고나라 플랫폼은 이제 거래 규모가 연간 2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고나라에서 5조, 그리고 번개장터라는 곳에서 1조 5천억, 그리고 당근마켓에서 한 1조 정도가 거래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누적 가입자는 중고나라에서만 2,300만 명, 그리고 당근마켓에서 한 2천만 명 정도가 가입됐고 코로나19 이후로 중고거래가 늘어나면서 시장은 더 성장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중고시장은 4조 원대에서 지난해 20조 원 규모로 한 10년 동안 거의 한 5배가량 급성장한 것을 볼 수 있고 향후 중고시장은 아마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중고시장이 그동안은 이제 저희 20대나 그 10대 어린 친구들이 이용하던 거를 30, 40대 또는 50대까지의 중고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데다가 저성장 시대에 이제 가성비를 중시하거나 아예 고가품을 또는 아예 사치품을 선호하는 소비 양극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고시장이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 중고거래 시장 굉장히 급성장했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의 수익은 제자리 걸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고거래 특성상 플랫폼이 수익을 또는 중개 수수료를 챙길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이쪽 이 중고나라 당근마켓 이렇게 상위 세 곳에서 발생한 거래액은 최소 6조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중고거래가 안전하지 못하다, 뭐
맞아요. 네.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결제 안전 장치까지 마련되고 있어서 결제 규모가 늘어났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지금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지역 상권이 있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좀 있긴 하지만 중고나라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어떻게 수익 창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대기업이나 이제 벤처 캐피탈의 투자는 이어지고 있고 당근마켓 또한 400억 정도 투자를 받았고 중고나라도 키움증권, 우리캐피탈 등에서 100억 원 정도를 유치했습니다. 이는 이제 투자받은 돈으로 이제 과연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건지가 중고거래 플랫폼의 이제 미래를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온라인을 이제 유통업체들 입장에서는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막상 들여다보니 또 플랫폼은 없고 이렇게 상황이 진행이 되다 보니 이쪽에서 지금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커나가면서 각 유통업체들별로 각각의 전략 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건 그로 인해서 앞으로 달라질 종목이 뭐냐, 수혜주를 찾아야 될 텐데 오늘의 공략주 두 분께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송동현 대표는 어떤 종목이 좀 유망해 보이고 시장 안에서 좀 통할 거라고 보세요? 네, 제가 공부를 하다가 앞으로 좀 비즈니스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기업이 하나 좀 보였는데. 바이오 쪽만 공부하시는 게 아니었네요. 네. 네. 오늘의 주제는 유통이니까. 유통 쪽은 사실 제가 아주 잘 알진 못했는데, 이제 공부를 통해서 유통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게 됐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좀 단순하면서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비즈니스 이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종목 이름은요, GS 리테일입니다. 자, GS 리테일이 왜 나왔냐면, GS 리테일은 현재 이제 GS 홈쇼핑과 현재 합병 준비를 하면서 온라인 사업을 현재 추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관 변경도 됐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GS 리테일이 지금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바로 이제 배달입니다. 배달 서비스인데요. 가장 강점이 바로 전국에 깔려있는 1만 5천 개 편의점을 보유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강점인데, 수도권보다는 이 비수도권에서의 어떤 그 배달 속도의 문제라든지 배달의 안정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쿠팡이나 이런 현재 물류 강자들이 비수도권 부분에서는 조금 더 그 고객 서비스에 대한 부분, 그 만족도라는 이런 부분이 약간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GS 리테일 같은 이런 편의점은 어떻습니까? 전국에 1만 5천 개라는 점포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국에 고르게 퍼져 있는 이 마트를 편의점을 통해서 그 배송 서비스를 추가를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속도 면이나 그 안정성 면에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GS 리테일이 노리는 부분들도 바로 이 한 시간 앞 그 기존의 어떤 배달 서비스보다 한 시간 앞당겨서 배달을 해준다. 하는 부분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빠른 배송의 부분에 따른 이런 편의점의 점포수를 이용한 빠른 배송 부분이 경쟁력이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S 홈쇼핑과 이제 합병을 하기 때문에 GS 홈쇼핑의 물류망이라든지 온라인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GS 리테일의 실적도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핵심적인 어떤 이익 구조의 발단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정리를 한다면 핵심적인 정리 부분은 이 매장이 GS 리테일의 매장이 물류 거점의 역할을 한다. 물론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어떤 배달의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저는 이런 측면들이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점으로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도 많이 오른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장 동력이 된다면 지금부터 주가 흐름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5일선 부분이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매수가가 38,600원입니다. 현재 가격이. 그래서 매수가를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매수가 뭐 현재 가면 괜찮을까요? 네. 네. 일단은 조정을 받고 있고 5일선에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수 위치로서는 기술적으로도 적당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일단 전고점인 44,000원 정도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35,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뭐 유통업계 화두 중에 하나가 또 물류 거점 확보와 함께 물류 배송인데 그쪽에서 키워드를 좀 찾아주신 것 같고요. GS 리테일에 대한 목표 주가는 44,000원이었습니다. 김명수 PB, 오늘의 공략주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네, 저는 오늘 롯데쇼핑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마트나 신세계 쪽보다는
롯데 쪽을 더 좋게 보시네요. 롯데 쇼핑을 롯데 쪽을 더 좋게 본 이유가 아까도 네. 말씀드렸듯이 작년 지난해 대결에서는 신세계에 비해서 롯데 참패로 끝났다라고 네. 생각을 참패는 아닙니다. 롯데 네. 뭐 패배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 쇼핑을 좀 갖고 왔는데요. 코로나19의 기저효과 작년에 이제 기저효과로 기대할 수가 있고요. 성장률의 회복에 대한 관심을 분명히 가지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롯데온을 비롯해서 그 신동빈 회장 이번에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신동빈 회장 그룹 총수의 관심이 굉장히 의지가 있고 지대한 관심이 있는 그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롯데쇼핑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비용 절감과 실적 턴어라운드는 아마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도 현재 가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만 1000원 지금 조금 올랐는데요. 12만 1000원 기준에서 목표가 14만 원 그리고 손절가 11만 6천 원을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현재 가격보다는 조금 더 눌렸을 때 롯데쇼핑은 사야 될까요, 그러면? 아니면 뭐 크게 차이는 뭐 없나요? 어제 종가 기준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셔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2만 원대에서 롯데쇼핑 충분히 매수 기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4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10시 투자 전략실에서는 유통업계 이커머스 시장 섬점과 관련된 이슈 살펴봤고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